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노조는 물론 여야까지 입장의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일부 기능부터 우선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노조의 강한 반대에 첫 출근길조차 가로막혔던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취임 1년을 맞아 반대의 핵심 이유인 부산 이전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반기 중 마무리될 지방 이전 시 산은의 역량 강화 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세심하게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안으로 회계법인이 부산 이전 효과를 분석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일부 기능을 떼서 먼저 옮기는 안도 거론됩니다. 완전한 이전을 하려면 산은 본점 위치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논의도 표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공공기관 이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은행 이전하는 거는 여러분들 반대합니까? 법은 지금 서울 소재로 돼 있는데 실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해도 되는데 실행은 절대 하면 위법입니다. 지방 이전으로 인해 역량 약화를 우려하는 노조의 거센 반대 역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자리이기 이전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난기류를 맞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최근 부정적 입장이 전해진 해외 경쟁 당국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에 만약에 무산되는 경우에 플랜 B에 대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합병까지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새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만 남았는데 이르면 3분기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